예쁘다. 쟨 누구지? 우리 학생 같은데. 도련님, 저 아가씨는 흑장미파 조직의 딸입니다. 에? 그래? 이제부터 내 여자로 만들겠어. 얘들아 안녕. 좋은 아침. 현동아 안녕. 일찍 와 있었네. 요리야 안녕. 안녕. 오늘 같이 매점 갈래? 매점? 아 좋지 좋지. 아 어제 커이 노래방 진짜 재밌었다. 맞지? 아 맞아. 어제 우리 3시간 달렸잖아. 아 우리 오늘 또 가실? 야! 현동아 언니 틴트 좀 빌려주라. 나 오늘 오빠 좀 만나기로 했거든. 아 그런데 어제 빌린 내 패딩도 안 돌려줬잖아. 이걸 확!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응? 야! 너 얘한테 물건 맡겨놨어? 왜 맨날 내 친구 물건 마음대로 건드는데? 야! 너 뭐라고 했냐? 열나 어이없네. 평소에 좀 조용하길래 안 건드렸더니 내가 만만해? 응? 자자 다들 조용조용. 자, 아침 조회 시간이다. 야 너 학교 끝나고 학교 뒤로 좀 와라. 너 뒤졌어. 요리야 어떡해? 나 때문에 쟤 우리 학교장 준식 선배랑 사귀잖아. 괜찮아? 아 괜찮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야, 너 뭔데 나 들고 다녀? 진짜 어이없네. 어? 너 백 있어? 나 준식이 선배랑 사귀는 거 몰라서 그래? 어? 건네지 마라. 건드리면 어떡할 건데? 조만한 게. 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학교 끝날 시간인데 안 나오셔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은요. 그냥 같은 반 친구인데 잠깐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용히 땅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바로 연장 칠까요 아가씨? 저기요 제 친구랑 그냥 사소하게 싸운 건데 무슨 연장이에요. 그냥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요. 예 알겠습니다. 너 정책감 보세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 또 내 친구 물건 함부로 건들면 알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비밀이다. 알았어?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사실은 흑장미파 조직 보스의 딸입니다. 이 녀석이 감히 우리 흑장미파를 뭘로 보고 감히 고추장파에 우리 구역을 몰래 팔아넘기려고 해? 그렇게 하면 무사할 줄 알았나? 아! 그래, 다들 수고했어.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 식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인 건데 지금까지 밥 잘 먹다가 감히 뒤통수를 쳐? 얘들아, 저리해. 형님! 형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형님! 제발! 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형님! 오늘 친구가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는 거지? 설마 나한테 고백하려고? 빨리 가야겠다.
안녕. 나 너랑 같이 같은 학교 다니는 승훈이라고 해. 혹시 나랑 우유 한잔하러 갈래? 나 너 좋아하거든. 야, 미안한데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야! 어? 너 고추장 파라고 알지? 나 거기 도련님이야. 나랑 우유 한잔 하지 않으면 니네 흑장 미파 다 부셔버릴 거야. 안 할 거야 그래도? 우유는 너나 마셔. 마음대로 해. 젠장.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억지로라도 가지겠어. 요르르 짱. 준구야, 무슨 일로 불렀어? 아, 요루야.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어? 사실 나도 그런데. 어? 정말? 그러면 나 이제 너 남자친구 맞지? 그럼 물론이지. 넌 이제부터 내 남자친구야. 자, 들어가자! 어이, 보기 좋은 한쌍, 모이지 마. 야! 야, 떨어져. 친구, 모이지 마. 나와. 오빠! 왜 갑자기 와서 시비야! 아니, 동생이 공원에 있다 하길래 한번 와본 거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봐. 옆에는 남자친구? 아니요. 친구. 맞아.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줄래? 그래, 니가 요런 남자친구? 어? 네 입으로 말해봐. 우리 집안이 흑장미파 조직인 건 알고 있지? 왜 얘한테 그런 말을 해? 제발 가라고! 말해봐! 그냥 요루루 친구고요. 오늘 학교 숙제에 있어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자, 요루야, 여기 숙제. 나 이거 보고 하면 돼. 나 이만 가볼게. 남립이야. 뭐한다며! 사귀기로 해놓고 어디 가! 어이, 핑크머리, 누굴 좋아해서 이러는 줄 알아? 오늘 엄마의 특별 주시 몰라? 뭐? 무슨 특별 주시?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 애들아, 자, 다시 가자! 가자신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아가씨, 큰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이, 고추장파, 지금 뭐하지 않은 거야? 신나라 문방구는 오래전부터 우리 흑장미파 건데 말이야. 우리가 이런 작은 문방구 구역 하나 먹자고 이렇게 우르르 온 게 아니야. 우리 고추장파 도련님께서 너희 흑장미파 딸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 하신다. 뭐? 그래서 우리 두목님 말씀을 대신 제안하러 온 거지. 우리 도련님과 니네 아가씨와 결혼만 시켜준다면 흑장미파 구역은 물론이고 그리고 꽤나 유명한 조직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이 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 도련님이 지금 너희 아가씨한테 많이 화가 난 상태거든.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피바람이 불게 될 거야. 니네 아가씨한테 말 잘 해보라고. 얘들아! 들어가자! 여보! 요즘 계속 골드 고추장파가 우리 신나라 문방구 구역도 노리고 있고 우리 애들도 한두 명 당한 게 아니야. 이걸 어쩌면 좋지? 거기서 원하는 건 역시 그거야? 응. 우리 딸과 고추장파 아들이 결혼시키기 약속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구역을 건드리지 않겠대. 하지만 여보, 골드 고추장파는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글로벌한 조직이야. 우리가 함부로 움직였다간 그게 당하고 말 거라고. 뭐라고요 엄마? 저를 다른 조직이 시집 보낸다고요? 제발 저 좀 평범하게 살게 냅두세요.
요리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니네 엄마는 흑장미파를 이끌기 위해서 다 깊은 뜻이 있는 거란다. 제가 엄마를 모를 줄 아세요? 엄마는 항상 조직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까지 팔아서 세력을 확장시킬 생각인 거잖아요. 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딸로 살면서 엄마 뜻대로 살았어요. 이제 제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놔둬주세요. 제발. 이 녀석이. 여보, 어떡하지? 냅둬. 이따 짓고 나 정말 짜증나. 내가 나가서 뛰어야지. 아가씨, 나가시면 안 됩니다. 빅터, 나가는 것도 이제 내 맘대로 못해? 안 됩니다. 아가씨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두목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정말 창피해.